다음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산입니다.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북한의 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북한의 산에서는 야호 대신 이것을 외친다. 야. 뭔가 이렇게 뭐 충성 막 그런 뭔가를 외칠 것 같아요. 야호란 말은 없을 것 같아요. 네. 동지들, 동무들. 자, 과연 정답이 뭔지 궁금합니다. 북한의 산에서는 야호 대신 김일성 만세를 외친다. 아직도. 싫겠다. 그러니까 아니, 누군가 보라고 볼까봐. 아직도. 학교에서 단체로 갈 때 충성심이 있게 보이기 위해서 한 애가 김일성 만세를 외치면 다 따라서 외치는 거죠. 근데 저렇게 김일성 만세가 아니죠? 김일성 장군 만세죠. 장군 만세. 네. 그럼 북한에 있을 때 다 산에서 그 만세 다 외쳐봤겠네요? 조그만 어린 시절에 김일성이가 저거 쬐끔했을 때 7살 때, 6살 때 산꼬지에서 군사놀이 하면서 김정일이가 그랬다나? 김일성 장군 만세를 군사놀이로 많이 했대요.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항상 놀면 산에 데려가서 군사놀이 시키면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계속 시켜요. 그러니까 뭐 그냥 산에 올라가면 김일성 장군 만세밖에 몰라요. 그래요? 그냥. 김정일 장군 만세 말고 다른 구호를 외친다면 뭘 외칠 수 있을까요? 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그런 구호도 있거든요. 미제 침략자들을 어찌라니! 막 이러면 물어뜯고 꼬집었다. 구호식으로.